예즈나와 함께하는 오차 CBT 미리 보기 아이템 외형편. 안녕하세요, 이즈나입니다. 지난주에 전해드린 신규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아이템 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다양해진 아이템 외형에 대해 저 이즈나와 함께 알아볼까요? 아케이지의 방어구는 성과 가죽, 상급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며 직업과 상관없이 원하는 방어구를 입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5차 CBT에서는 아이템 착용 레벨이 들어간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청 가죽 황금 방어구의 외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마법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청 방어구의 모습입니다. 이번에는 사냥꾼의 야성미를 느낄 수 있는 가죽 방어구의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어구는 강한 물리 방어력을 가진 황금의 모습입니다. 이번 CBT에서는 다양한 세트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세트 아이템은 착용 개수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. 방어구 외에도 다양한 무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. 저 이즈나에게 선택받은 무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선택한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